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RAT의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RAT라는 것은 저희들이 리모트 액세스 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툴즈, 예, 그래서 악성 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 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요거는 절대적으로 악의적으로 예,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교육용으로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구용으로 사용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R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게 발음하기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서버 사이드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그 희생자 되는 곳에 이제 백도어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APK 파일이 이제 나중에 후에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 하나가 이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스코드 기반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릴리즈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하고 뭐 맥, OS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없이 그냥 EX 파일만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에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용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APK 파일이 돌아가는 그게 그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면 에뮬레이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윈도우 기반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 이외에도 이제 뭐 칼리 리눅스 안에 되어 있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도 안드로이드 백도어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안드로이드 백도어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심플하고 매우 좋습니다. 매우 편하죠. 예, 쓰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IPK 빌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IP하고 그다음 포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42474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IP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IP, 저희들이 공격자 서버 IP를 이쪽으로 생성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 build with another APK 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APK 파일, 보통 우리가 범죄자들이 사용할 때 APK 파일을 사용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전으로 정상적으로 돌고 있던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집어넣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onboard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폰이, 예, 폰이 이제 동작을 할때그 권한을 가서 이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뿌린 형태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앱이 실행이 될때 이제 실행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APK 파일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도의 파일을 생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빌드를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수동으로 생성하려고 한다면은 APK 파일을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APK 파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사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빌드를 하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빌딩이 됩니다. 예, 빌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경로로 여러분들이 설치된 것을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APK 파일 하나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간단합니다. 한264 정도로 매우 작은 APK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팀으로 가는데 이 빅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빅팀, 희생자들이 APK 파일을 설치를 하면 되면은 여기 이렇게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예, 목록을 하는데 이제 감염시키기 전에
저희들이 리슨을 하고 있어야겠죠. 공격자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대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미리 이제 APK 파일을 밖에다가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녹스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쪽에다가 제가 미리 여기다가 APK 파일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감염을 시킬 것이고요. 뭐 시나리오 한 다음에 어떤 웹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감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예,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이제 클릭을 했을 때이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잠깐 실행되다가 이제 죽어요. 예,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이 떴죠? 자, 이렇게 목록이 떴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일 매니저는 그 폰에 정보들을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뭐 SD 카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앨범, 어떠한 그 사진 파일들, 뭐 비디오, 그 다음에 보통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찍히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터에서 하면은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데 실제 카메라가 지금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예, 웹캠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 그런 권고를 하고 싶고요. 로케이션 정보나 그런 것들도 지금은 제가 앱에다가 설치는 안 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SMS 정보나 이제 콜, 이제 우리가 했던 콜 로고 같은 거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폰에서 하면은 모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에뮬레이터에다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앱을 새로 그냥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로케이션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 다른 나라 같죠? 다른 나라 로케이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폰에다가 악성 코드를 이렇게 심으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악성 코드 그 우리 APK 파일을 정적 분석할 수 있는 도구죠. 네, 요거를 이 APK 파일을 여기다가 정적 분석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파일이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파일 형식으로 이제 다 디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파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파일 매니저 아까 저희들 화면 본거 있죠? 예, 그겁니다. 예, 그것처럼 이 파일 매니저 쪽에 정보들, 기능들이 다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정보와 디렉토리 정보, 패스 정보, 아까 보셨죠? 그런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볼까요? SMS 매니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SMS 인박스 쪽에서 정보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박스 쪽에서 가져와서 어드레스, 주소 정보, 폰 넘버, 그 다음에 메시지 정보, SMS 리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백도어 안에다가 IP하고 이제 포트만 넣어서 사이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바로 할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의적인 코드를 만들고 난 뒤에 그냥 그것들을 감염됐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코드들을 좀 분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